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벌써 2019년 새해가 어제 같은데 2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겨울이 가듯이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도 끝나길 바라면서 오늘 2019년 2월 23일 굿모닝 비트코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초록불이 가득한데요. 오늘 시장 상승세입니다. 비트코인 한때 4,000선 상회하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반등에 성공하며 전일 낙폭을 만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자세한 수치 코인마켓캡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1,352억 달러.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1.9%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3,994달러로 전일 대비 1.18% 올랐고요. 이더리움은 2.38% 오른 148.9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리플은 0.50%, 이오스 2.61%, 라이트코인이 1.16%, 비트코인 캐시 1.41%, 테더 0.42%, 스텔라 2.57% 전진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 탑10 코인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100위권 암호화폐 중에서도 84개의 코인에 상승을 의미하는 녹색 등이 켜졌습니다. 다음은 조정된 거래소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된 거래소 움직임 살펴보시면 시장 전체 거래량은 246억 달러 수준이고요. UKEX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6.07% 감소한 7.4억 달러의 거래량을 보이며 그 뒤로 바이낸스, 디지피넥스, 비트포렉스, 지비닷컴 BW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후오비가 9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32위, 44.10%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빗썸에서 국내 시세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현재 0.43% 19,000원 정도 가량 상승한 모습으로 435만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소폭의 강세 속에서 다른 화폐들 마찬가지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업비트를 좀 둘러볼까요? 네, 워스코인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소식 업비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업비트 내에서도 비트코인은 강세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아까 전에는 약보합권의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비트코인을 살 완벽한 시기라고 블록체인 캐피털의 파트너 스펜스 보가트가 말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비트코인 5만 달러 목표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부터 장기 약세장에 접어들었는데 왜 그는 암호화폐 겨울에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앞으로 비트코인 그 붐을 일으킬 촉매제로 세계적인 긴장과 국가 부채 증가, 기관들의 이자 증가 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트위터에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희소성을 지닌 주권적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도권 기관들의 진입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매입에 관심이 있는 연기금이 여러 있다는 점을 부추겼는데요. 모건 크릭 디지털의 파트너인 앤서니 포스미아노에 따르면 연기금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디지털 자산에서 적어도 1%의 자금을 할당할 수 있다면 그들은 미래에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포미아노는 최근 두 개의 공적연금을 타겟으로 하는 4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벤처 펀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두 번째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세계적인 긴장과 국가 부채의 증가인데요. 글로벌리즘을 조장하는 사람들과 포퓰리즘을 제안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국가 부채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네, 여기 CCN 트위터를 보시면 미국의 부채는 22조에 달했는데요. 비트코인 배후의 펀더멘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베어마켓의 영향을 받을 때도 계속 증가를 보여왔는데요. 거래 건수가 지난 황소시장과 같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비트코인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살아있고 무서우며 알려지지 않은 것에서 믿고 증명된 것으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4,000달러가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698억 달러인데요.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111개국 안팎에서 합법적으로 보인다는 소식인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 단속과 관련한 우려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합법적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이기도 한 비트코인, 다른 시장에서 성장 중인데요. 지난 몇 년 동안 몇몇 국가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법적 틀을 만들어서 암호화폐 공간을 규제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금지하거나 직접 금지한 나라가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개 있습니다.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한 것과 이란 내 규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지만 이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여기는 국가 또한 111개국에 달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서 지불을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다음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공식 보고인데 암호화폐 소유로 인한 피해는 당국의 책임도 공식적인 관리자도 책임이 없으며 암호화폐 가격에 근거할 기초자산도 없고 거래가치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높고 투기가 넘친다. 이는 암호화폐가 버블리스크에 취약하고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은행도 자국의 모든 결제 시스템 사업자와 금융기술 사업자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안전과 소비자 보호, 범죄 보호 방지 등이 국가 결정의 주된 목적인데요. 비트코인은 볼리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에서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제한되는 다른 나라로는 중국, 인도, 모로코, 이집트, 잠비아, 네팔, 에콰도르 등도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만큼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받을 위한 규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몇몇 나라에는 몇 가지 규제 방안이 있습니다. 몰타와 스위스는 비트코인에게 가장 우호적인 관할 구역 중 하나인데요.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공관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인텔레그래프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로그인 도입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 동안 블록체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인데요.
SK텔레콤의 블록체인 신분증 서비스 소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현지 시각 25일부터 2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콩그레스 기간 중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도이치텔레콤 산하 연구소인 트랩스와 블록체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는데요. 이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은 신원 확인, 출입 통제, 각종 거래 및 계약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을 상용화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오프라인상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모든 정보가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에 오세연 블록체인 인증 유닛장은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이 향후 출입 관리, 온오프라인 로그인, 각종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ICT 분야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신원 확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할 필요가 없이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곳에서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 신분증이 이용이 활성화되면 신분증이 필요한 각종 티켓 예매라든지 온라인 공동구매, 민간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정보 발급, 신분증, 여권 등 다양한 분야를 혁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은 아직 초기 도입 단계에 있다며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이 상용화, 활성화되면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양사의 서비스를 간편한 신원 확인 및 가입 절차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인데스크의 보도인데요. 암호화폐 헤지펀드 판테라 캐피탈이 1억 2,500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판테라 캐피탈이 1억 7,500만 달러 조달을 목표로 하는 3차 암호화폐 펀드 조성에서 1억 2,500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이 작년 8월 CNBC에 1억 달러 조달을 완료했다고 밝힌 이후 2,500만 달러를 추가 조달하는 데 그친 수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판테라 캐피탈 측은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지속으로 자금 조달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테라 파트너인 배다리 키트는 여전히 모금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판테라는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가들과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판테라는 두 펀드 모금액으로 지금까지 44개 기업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판테라 피치 테크에 따르면 새 펀드는 30개에서 5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코인데스크의 소식인데요. 미국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순조롭게 정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와이오밍주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추가 통과됐는데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사업의 최고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와이오밍주 하원이 최근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핵심 법안 2개, HB0074와 HB... 처음부터 다시... 다음은 코인데스크의 소식입니다. 미국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순조롭게 정비 중인데요. 와이오밍주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추가 통과시켰습니다. 와이오밍주 미국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순조롭게 정비 중이라는 미국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순조롭게 정비 중이라는 코인데스크의 보도인데요. 와이오밍주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추가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는 그 주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사업의 최고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와이오밍주 하원이 최근 암호화폐 규제 관련한 법안 두 가지 HB0074와 HB018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54-2로 하원을 통과했고 그 다음 날에 상원에서 29표를 얻었으며 반대표는 없이 통과됐습니다. HB0074 법안은 전통 뱅킹 서비스에 이용 제한이 있던 블록체인 포함 일부 산업의 제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HB0185 법안은 토큰 형식의 STO 발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장되고 디지털 소비자 자산, 디지털 증권, 가상통화를 포함하는 경제, 소유권 또는 접근권의 표현으로 구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승인되고 마크 고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디지털 자산을 상호법 안에 있는 재산으로 분류할 예정인데요. 이전에는 와이오밍주 하원이 기존 현행법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분류하고 디지털 자산을 미국 통일상법전 내에서 자산으로 명시하는 SF0125 법안을 통과시킨 적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가도 강보합세를 견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월물의 옵션 만기일은 어제 2019년 2월 22일이었고요. 2월물은 35달러가 오른 3930달러, 또 3월물은 35달러가 오른 3935달러, 아직 4월물은 거래가 없는 상태고 전일 종가 수준은 3900달러였습니다. 현재 이 시간 비트코인 4,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보다는 반락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여전히 주 저항선인 4,200선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930선이 지켜지는 한 이번 한 주 저항선 돌파 시도는 유효할 수도 있다는 시각인데요. 그러나 심리적인 저항선인 4,000선을 넘지 못할 경우에 3,782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토요일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이었습니다.